2023년 1월 8일 중국 허베이성 창주시 국학연구회 부회장 창주시정 회장 오영표 부회장 손초 김주창 교수 일행이 한국 공자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날 열린 공자학당 논어 강좌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 홍익대 교수 전춘화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양문화연구소 최성종 소장, 김승선 명예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남택 호서대 교수와 한국공자학당 회원 등 20여 명이, 동양문화연구소 박영기 이사장이 주최한 논어 유학 강좌 제13강 예약에는 참석했다. 마음이 뭐 진승이가 다른 없는 거죠. 기여 예약하제요. 그 예약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사람 마음이 없으니까 예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언하고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이라 비례물동이라 非礼勿听 非礼勿听 非礼勿言 非礼勿言 非礼勿动 非礼勿动 논어 강의가 끝난 뒤 창주국학연구회 오영표 부회장은 문화 통해 교류하며 우정 나누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오영표 부회장은 창주시 국학연구회와 창주시정 문화 건설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강연에서 문화야말로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한중 양국의 유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박홍영 총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주시 국학연구회 일행의 방문과 동양문화연구소의 1년간 한국공자학당과의 교류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한중 양국은 유교 문화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문화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자 사회의 번영을 유지하는 핵심 역량이다. 많은 깊은 교류가 있고 우리 앞으로 창주의 사사의 도시를 방문해서 또 서로 배우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홍영 총재는 1년간 공자학당 논어 강좌에 힘써온 박영기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동양문화연구소와 창주시국학연구회도 선물을 교환하였다.